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이죠. 팩트론이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플랫폼 관련해서 러브콜을 잇따라 받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독일의 비사, 그리고 벨기에랑 일본, 스위스에 위치한 그 빅파마들 네 곳으로부터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반 공동 개발을 현재 팩트론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이들 빅파마가 가진 기존의 대형 그 물질들에 팩트론 플랫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운 물질들을 팩트론 플랫폼을 적용해서 같이 개발하는 이런 방안 등을 이제 좀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들 기업 모두 이제 글로벌 톱 20, 20위 안에 드는 그 빅파마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펩트론은 이들 기업과 최대 약효가 3개월까지 지속되는 한 번 투약을 했을 때 약효가 3개월까지 지속되는 이제 약물들까지 공동 개발할 가능성 등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네. 이 펩트론 기술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물 지속형 플랫폼을 보유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 대포라고 불리는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은요, 이제 반감기가 좀 짧아서, 그러니까 몸 안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서 자주 주사를 해야 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현재 주 1회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투여 주기를 1개월,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늘려주는 이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술용 생분해성 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이제 실을 이제 안에다가 넣기도 하잖아요. 그 실이 이제 약물을 담는 어떤 주머니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약물 전달체로 사용을 하고 이 약물 전달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 녹아가지고 이 안에 있던 물질들이 이제 방출되는 이런 이제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물 전달체 안에 원료가 이제 얼마나 많이 그리고 뭐 얼마나 이제 어떠한 비율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1개월 제형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제형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 요즘 비만 치료제 이쪽도 주목을 받는데 비만 치료제도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맞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이 투여 주기를 늘려줄 수 있는 펩트론의 플랫폼 참 탐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효과가 좋은 비만 치료제일지라도 약물 투약 편의성까지 좀 늘려준다면 환자 삶의 질도 좀 개선할 수 있고 장기 투약해도 거부감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빅파마들도 그래서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별개로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 A사와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 A사랑 스마트 대포 기반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불리는 이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 단계를 지금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어서 이르면 올해 상하반기 안으로는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약에 이제 체결이 된다면 이 두 회사는 이 월 1회 제형, 한 번만 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데 협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아직 계약 체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펩트론이 기술 이전 계약 진행한 적이 있나요, 이전에? 사실 이제 기술 수출 성과가 사실 좀 이 기업이 부진하다고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2015년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후에 아직까지 단 한 번의 흑자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한계로 꼽히는데요. 최근 그렇군요. 3년간 매출 보면 2021년에 66억, 2022년에 58억, 지난해 33억 원으로 좀 매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연구개발 비용이 또 이제 반면에 많이 나가면서 연간 15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기술 수출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이 되고요. 뭐그 전에 올해 1월에 회사는 이제 운영 자금을 좀 마련을 하고자 이제 자체 보유한 부동산까지 매각을 하면서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 정말 이 기업에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올해 흑자 전환하려면 지금 진행 중인 그 지금 설명해준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이전 성사가 돼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건도 있지만 예.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첫 상용화 제품이 이르면 올해 식약처 허가를 또 받을 예정이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이첫 상용화 제품 루프원이라는 게 이제 국내 품목 허가를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예. 루프원은 1개월 지속되는 전립선 암 그리고 성조숙증 치료제 이두 개로 쓰일 수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이미 LG 화학이랑 국내 판권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최근에 한 일본 제약사와 그 CDA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제약사도 역시 대형 이제 빅팜하고 주력 항암,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항암제를 좀 보유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펩트론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송 공장에 위치한 그 자체 공장에 대한 그 루프원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실사를 진행을 받았고 큰 이변이 없으면 하반기에 초도 물량을 생산을 하고 또 품목 허가 가능성도 이 하반기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루프원이요. 펩트론 자체 개발 신약인가요? 아, 아닙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이제 복제약입니다.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그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이제 루프린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루프원이라는 제네릭 의약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루프린이라는 약은요, 1989년에 출시됐는데 네. 그 이후 30년이 넘도록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펩트론 입장에서는 이 제네릭을 생산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회사의 현금 창출, 매출 이익 뭐 이런 것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하나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계속 모색하고 있겠죠? 네네. 이 루프원이랑 스마트 대포 기술의 추가 기술 이전 같은 걸좀 논의를 네. 하려고 오는 6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의약품 전시회 CPHI 차이나에 이제 펩트론이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USA에도 참석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미팅을 계속 노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 비밀 유지 계약 CDA를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물질 이전 계약 MTA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텀시트를 받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DA 체결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협의에 있어서 아주 초기 단계에 그칩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 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통계상 글로벌적으로 2% 아, 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보다 매우 낮네요. 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이 기술 이전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또는 뭐 아주 기술이 좀 유력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 안과질환 치료제 개발사 큐라클인데요. 최근에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핵심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했다가 반환 통보를 했다고? 이거 네. 무슨 소식이에요? 21일 날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예. 떼아라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제 망막 혈관 치료제 CU06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시 반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했다가 그 떼아가 쉽게 말해 반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CU06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은 당뇨병성 황반 부종
습성 환방 변성 같은 것을 이제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입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라고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혈관 자체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서 좀 근본적으로 이런 이제 질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큐라클은 2021년 10월에 그 프랑스 안과 전문 회사 떼아 오픈 이노베이션에 이 글로벌 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규모가 당시에는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시장에 그렇게 이제 알리면서 예, 관심이 아주 컸었던 네, 그런 기술 이전 건입니다. 네. 이게 감각적으로 지금 이 반환됐다라는 얘기는 악재로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네. 사실 현재 큐라클도 왜 이제 기술 이전이 반환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큐라클이 발표한 이 임상 결과가 떼아의 기준에 좀 미달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시장에 추가로 또 발표할 좀 부진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라클의 주가도 그 기술 이전 반환 공시를 한 그 다음 날 이제 -30%를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희 이데일리 바이오 부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이 이제 반환된 거는 임상 시험이 실패했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뭐 큐라클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CU 공룩은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임상 2A상에서는 시력 개선 효과가 입증이 됐다. 그 임상 시험 중에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서 임상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펩트론과 큐라클 바이오 두 기업 얘기 석지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